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야외 활동하시기에 큰 불편 없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요.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점차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라도와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3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야 기온이 떨어져 춥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물결이 높게 일면서 오늘 밤에는 동해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도는 아침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